와 대박이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쁜데? 아니 가자. 아 진짜? 아 좀 빨리. 어 진짜 진짜. 아 좀 빨리 진짜 나무의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너네 여기 와봤냐? 전 두 번째예요. 여기 청담이야. 이씨. 와 대박이다. 알지? 와 아래 가운데 아니야. 아래 가운데.
언니 아니야? 바로 언니. 와, 좋아.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룸인데 우와. 여성분들이 이제 한 5명, 6명이서 생일 파티 많이 해요. 연말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일단 꾸며놨고 생일 때는 또 생일 대본 꾸며드려요. 근데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취향 저격을 하세요? 형님 이런 데로 꼭 떼주시지 저희. 여기서 방금 손님 있었어요. 아. 3층 이제 펜트하우스 보이는. 와, 펜트하우스 들어왔어요? 와, 여기 진짜 집 같다. 와, 너무 예쁜데? 너무 좋겠다. 와, 저기도 다 할 수 쓸 수 있는. 저 원래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루프탑에서 이제 음식 즐길 수 있어요. 가을이나 이럴 때 형님들이랑 좋은 자리 했던 데구나. 아, 근데 왜 그때 못 꼈어요? 아는 다른 형님들이요. 잠깐 밑에 저기 주차 잠깐. 아, 발렛은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서 사진 찍 스팟으로 제일 많이 찍는 공간이 여기에요. 여기서 영상분들끼리. 아. 헐, 우리도 하나 찍을까? 어. 하나, 둘. 아, 근데 문대가 같이 나오는데? 맞아요. 어이, 김승배. 앞에서 건드리지 마라. 생일 축하해. 지인 찾아서. 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출국가 오오 오. 몸만 지겠어? 한번 앉아봐요. 아, 맞아. 아, 아, 동생이 하셔야 되는데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아, 몸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에이. 아, 이렇게 하고. 우와. 대박. 대박. 그거 푸시면 안 돼? 맞아? 자기야. 맞아? 형님. 문 좀 어떻게 닫는지 몰라가지고요. 와, 뭐야. 너무 예뻐요. 우와. 뭐야, 잘생겼네? 그니까. 오늘 보이스플랜에 거기에서 회식을 갔는데 피아노 있는 거 보고 자기를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해도 되냐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진짜. 자, 내년에는 지구 정복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하나, 둘, 셋, 축하해. 어, 뭐야? 지금 말로도 선물이구나. 아는 형님이 이 정도로. 샴페인 빼고. 네. 모르시는 거. 지금 뭘 시킨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보통 한 여성분들 한 세 분 오셔서 칵테일 시키고 음식 두 개 시키면 10만 원 아래에요. 아, 진짜요? 이야기들 와서 뭐 몇 백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10만 원 정도 선이에요.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다. 이게 이런 비싼 소리도 있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홀 라운지 손님들도 있다. 근데 여기 안 올 이유가 없는 게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 맞아, 맞아. 가끔 저희들 이렇게 공연도 하고 특별한 날에 저희가 파티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인스타에 있으니까 보고 어쩌고 저쩌고 올려도 그날 예약해도 되니까. 아, 네네. 아, 그 저 하나 말씀드릴게. 기동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할인권을 주시기로 했다고. 이제 조금 전에 모임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 나와가지고. 혹시 제 생일 선물로 모임날 더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상품권이 있는데 네. 그거를 네. 그분한테 할인해서 드리는
네. 어떨까? 그 동안 내시서 그렇죠. 많이 오는데 네. 15만 원짜리 하나를 높여드리는 게 어떨까? 아 할인율을? 네. 좋아요. 17% 정도 잡고. 오! 진짜? 아 그리고 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구독자들 중에 몇 명만 뽑아가지고 파티를 합산이나 아 좋아요. 이거 그러면 생일자가 너무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선물로 드리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드려요.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